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성탄절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네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살아낼 수 있을까요? 물론 인간은 그 판타지를 계속 가졌던 것이 사실이죠.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절반은 사람이고 절반은 신이고 아이들의 놀이게임에도 다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판타지일까요? 아니면 가능한 것일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이를 통해서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려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그 일부에 참석하셨 분들이 계시니까 찬양팀에 입을 다무시고 요즘 아이들이 그 생각하는 슈퍼맨 이미지 중에 제일 잘 나가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지난주에 애들을 만나 물어보고 제가 아는 거거든요. 뭐예요? 좀 세대가 높은가요? 죄송합니다. 아까는 스파이더맨 나왔고 아이언맨 나왔어요. 애들이 좋아하는 거 뭐예요? 잘, 예, 좀 세월이 가가지고 예, 그 아이들에게 물었더니 예, 토르래요. 토르. 토르가 뭐냐면 망치 집어던지는 거예요. 망치 멀리 던지기. 아마 북유럽 쪽 그 이야기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 판타지가 사실은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그냥 식물처럼 만들지 않으셨고 이 창조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하셨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감하도록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안에는 두 개의 요소, 자연적인 요소와 초자연적인 요소가 우리들의 생명과 삶 안에는 함께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하나님은 쉽게 모델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사하러 오셨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사실은 죄 문제만 해결하러 오셨다면 예수님은 33년의 긴 생애가 필요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33년이지만 출생부터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신적인 지각을 내려놓고 미숙과 또 모든 면역력에 취약한 그 시절을 거쳐서 인지가 발달하고 지각과 감각이 열리는 그 모든 성장의 과정을 몸소 참고 겪어내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본다더라.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자연의 영역을 넘어서는 부분까지 나를 본다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누구나 연약하다고 말하죠. 우리를 정죄하는 세력에게 그래서 우리의 인생 자체는 하나의 멍에일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피곤해서
뱃고물을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 그리고 기진하고 배고프신 예수님. 그러나 그는 배고픔 가운데 5천명을 먹이시고 풍랑 가운데 위태로우면서도 본인은 그러면서도 바람을 꾸짖으시고 또 그도 육신으로 살아내야 되는 자연적인 몸을 가지셨으면서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들에게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 사람의 본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면서 바로 어려운 순간이 닥쳐올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게 두 세계가 마주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두 세계를 한 몸에 겪으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자기가 지배하는 로마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구조사를 명했습니다. 조세를 잘 거두려고 하는 목적을 가진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정혼한 처지이고 또 천사를 통해서 뜻밖에도 그들의 부부관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능력을 그들에게 옷 입히셔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너에게서 나리라고 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에 가서 이제 호적을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해산할 날이 가까웠어요. 이미 시간이 지나서 이제 만삭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그들 둘은 함께 길을 떠나기로 합니다. 그래서 120킬로의 갈릴리 나사렛의 가난한 동네로부터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까지 그 만삭의 여인과 또 요셉은 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베들레헴에 갔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축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렸고 여관에는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굿간을 여관 주인이 내주고 그들은 그곳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때 가까운 들판에는 누가 있었느냐면 양치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층 계급이죠. 밤에도 양을 지켜야 되는. 그런데 하필이면 그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바로 그날 밤에 구주가 너희를 위하여 나셨다고 그렇게 선포해 줍니다.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이 아주 장엄하게 열을 지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그들에게 이 사실을 고해주는 그런 아름답고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목자들은 급히 마굿간으로 가서 그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 모친 마리아는 이제 막 몸을 푼 해산을 막 겪은 그 상태에서 목자들의 얘기를 듣고 마음에 새겨두고 목자들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게 오늘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마리아가 왜 그 만삭의 몸으로 120킬로를 길을 가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가야 됐지만 그녀는 법적으로 꼭 가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덕성이 깊은 여인이었습니다. 아마 혼자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요셉은 경건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자신을 통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다는 이야기에 혼돈이 있었을 겁니다. 마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를 몰랐을 때에는 조용히 이 파혼을 하려고 했던 게 요셉입니다. 그러나 자기 아내 마리아가 너무나 견고한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몸으로 이를 겪어내는 것을 보면서 요셉도 역시 그녀를 보호하기로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둘은 물론 세간의 사람들이 수근거린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정혼하기 전에 완전한 결혼을 하기 전에 아이를 갖게 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러나 둘은
길을 같이 가기로 하고 120km의 길을 떠납니다. 뭐를 타고 갔을까요? 만삭으로 120km를 걸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아마 당나귀를 타고 갔을 것입니다. 아, 자기 만삭의 아내를 당나귀에 태우고 보호하면서 먼 길을 가는 요셉이 멋집니다. 이게 요셉의 하나의 모습. 또 하나의 모습은 약간 실망스럽습니다. 이 마굿간에 가서 이제 해산을 하는데 삼파도 없었습니다. 어떤 위생적인 도구도 없었어요. 끓는 물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여기에서 별로 하는 일이 없어 보입니다. 모든 것을 마리아가 혼자 다 했어요. 아이를 낳고 천에 싸고 구유에 누이고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것까지 다 하고 요셉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무심한 남편이었던 분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아, 출산의 과정에서 심지어는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도 있어요. 예.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없었습니다. 시골에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서울로 대학원을 다녔는데 출산 예정일이 미뤄졌다고 알고 갔거든요.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 그래서 이제 대구에 내려와서 전화를 했더니 벌써 아이를 낳으러 갔다는 거죠. 갔더니 벌써 아이는 나 있었습니다. 주여. 주제를 바꿔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자연의 영역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는 초자연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 속에 자연의 영역과 초자연적인 영역이 같이 만납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과세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명하는 것은 자연의 영역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수군거리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을 의식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여행을 결국은 결정한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120km의 긴 여행길을 가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만삭인데 당나귀의 몸에서 출렁거리면서 길을 가야 되는 것은 얼마나 불안하고 위태로웠고 순간순간이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여관에 빈 방이 없는 것도 어떡하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결국 마굿간에서 그 추운데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였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비교적 출산을 하고 나서도 창문도 열어놓고 시원하게 있는 거를 봤어요. 근데 한국 여성들은 그게 안 되죠. 그러면 찬바람이 들어서 뼈가 시리고 평생 고생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조산원이든지 조리원이든지 온도가 굉장히 높죠. 제가 출산신방 전문이에요. 정말 꾸준히 16년 동안 출산을 신방을 해왔는데 아이들 이제 태어나고 나서 병원 신방을 가면요 온도가 엄청 높아요. 아주 후끈후끈합니다. 바람 들어가지 말라고. 그런데 마리아는 정말 찬바람이는 마굿간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피할 길이 없었죠. 그러나 그 가운데 초자연의 영역이 있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나심을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나심을 예고하는 이 말씀은 이 일이 일어나기 무려 7세기 전에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늘의 계획, 하늘의 설계도입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장면을 돌려서 요셉 내외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 방을 찾는 그들에게 여관 주인의 냉정함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받기를 원하는 만큼 실제로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어린 임산부 마리아의 처량함과 외로움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불쌍한 마리아.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말씀도 그녀는 몸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만삭의 고통스러운 현실도 다 받아들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성령의 능력은 그녀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영역입니다. 남자와의 인연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생명이 그의 안에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생명을 주신 이는 남편인 요셉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냉정한 여관 주인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기 자신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초자연의 능력이 이 그녀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서 태어나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유대인의 DNA를 가지고 율법 아래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연약한 몸으로 빈곤한 가정에서 위태롭게 태어나셨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모든 것은 부족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고 그는 좋은 린넨천에 그리고 포근한 담요에 뉘인 것이 아니라 말 먹이통에 뉘어졌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었고 이것은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기 안에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다른 DNA가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그의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4절을 같이 읽을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초자연적인 생명, 자연적인 몸 안에 감추어진 저와 여러분의 생명, 그러나 그의 안에 빛이 있었다고 이 말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 들을 때 우리 안에서 빛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빛을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밤을 지새는 목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가지고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들은 배척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아래 사람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나심이 선포되고 그들이 천사들의 합창 공연을 들어야 했을까?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은 초자연의 세계입니다. 목자들은 피해의식이 많았어요. 자기들이 가면 사람들이 꺼려했고 그리고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도 그들은 아마 주눅이 들었을 거예요. 본인들이 뭘 잘못했을까? 무슨 벌을 받을까? 그래서 무서워하는 일이었습니다. 천사들은 그 반대로 메시지를 전하는 일인데 영적인 전지대단함. 그래서 어디든지 가든지 사람들이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이제 천사학교에 가게 되면 교육을 받는데 제일 먼저 교육받은 게 뭘까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걸 교육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죽으셔서 천국에 가면 천사가 되실 거잖아요. 그죠? 네. 천사가 될 거예요. 그러면 먼저 이제 여러 나라 말로 무서워하지 말라는 걸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제가 어제 일본 말로는 얘기했는데. 예. 중국말로도 제 일부에서 했어요. 예. 예. 뭐라고요? 예. 부에노 하이파. 인터넷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잘 모르겠어. 예. 뭐 이태리어로도 해야 되겠죠. 맘마미아. 너나베르 파우라. 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합카이냥스트. 예.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오만과 편견 가운데, 차별과 억압 가운데, 그리고 죄의식 가운데, 형벌 가운데, 그리고 낮은 마음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거룩한 주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알려줄 거야. 어떻게 천한 그릇에 아름다운 보배를 담을 수 있는지 내가 알게 해줄 거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하니까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삶에 우리들의 마음고생이 생각나서 그렇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참된 평화를 주셨습니다. 로마의 아우구스투스가 준 평화를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합니다. 로마가 주는 평화, 그것은 너무나 불완전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은 팍스 크리스티, 메시아 주님의 평화입니다. 그 평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아기는 사실은요,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예, 그가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생명으로 왔다면 그런 위기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세상의 왕이었습니다. 말 먹이통에 뉘어졌지만 그러나 그는 세상의 왕으로 오셨어요. 도끼를 멀리 던지는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빛, 그 신성,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는 세상의 왕이었습니다.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모두 다 그를 왕으로 이미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를 만나는 이들이 모두 다 그렇게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헤롯 대왕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여기에서 나셨다는데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질투심이 많은 헤롯 대왕,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로마와 어떤 영혼을 파는 계약이라도 하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기의 아내 둘과 아들 둘을 독살시켰던, 그리고 자기가 죽는 날 자기 나라의 엘리트들을 전부 다 광장에 모아놓고 자기가 죽는 날 같이 죽게 만들었던, 그는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일은 세상에서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는 이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이미 베들레헴 주변에 두 살 미만의 남자들에게 학살령을 내렸습니다. 아주 씨를 말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는 이미 학살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헤롯의 군대들이 군화를 접어거리며 베들레헴의 집집을 지금 기웃거리고 있는, 마구간에 있는 줄은 몰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나셨으니까. 참고로 헤롯은 이 명을 내리고 나서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죽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연대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헤롯은 주전 4세기에서 5세기 사이에, 아니 주전 4년에서 5년 사이에 BC, 그때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BC, AD 나눈 그 시기는요, 예, 한 4년 전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 연대기를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계산해 놓았거든요. 헤롯은 어쨌든 이 학살령을 내리고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죽는데, 그의 몸은 성병, 내독균과 그리고 온갖 감염으로 인해서 거의 하체가 썩어진 상태로 죽었습니다. 이런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그의 행위와 삶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그 헤롯의 명령이 내린 그날 밤에 이 들에서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모여가지고 플래시몹을 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천사들은 우리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이 기적 위에 옷핀을 차고 있는 귀여운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예, 괜히 광채만 발휘하는 무슨 패션 모델 같은 천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사, 워리어들입니다. 왜 그들이 동원됐을까요? 메시아 구주를 지키려는 하늘의 군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구주가 계시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영적인 군대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서 5절, 하늘의 커튼을 열어보니까 하늘에는 그와 같은 계획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실제로 그날 밤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의 일, 예수님이 태어나고 헤롯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일만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늘의 무대로 장소를 옮겨보면 사실은 마귀는 헤롯 왕을 이용해서 아기 예수를 납치해서 죽이려 한 것입니다. 계시록이 이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늘에서는 이미 비상령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어린 그리스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왜 찬양을 하냐고요? 천사들은 찬양합니다. 지금 음악회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서 노래는요, 승리의 노래입니다. 군가는요, 노래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사기를 진작할 뿐만 아니라 승리에 대한 확신, 이 전쟁의 명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무찌르자 오장 오랑캐. 예, 발음이 꼬입니다. 천사들은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구절을 노래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일종의 승리의 군가라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이제 복음 안에서 우리들의 생명의 싸움, 영적 싸움을 살아가면서 느끼니까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저기 보면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 중에 평화. 영광과 평화라는 것은 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영광. 제가 겸손이라는 것은 짐짓차기를 낮추는 성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장님 앞에서요 인사를 하는 것은 성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힘에서 밀린 거예요. 질서예요, 그거는요. 마땅히 권한을 가진 분에게 마땅히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권한을 가지셨으니까. 영광이란 뭐냐면 승리의 힘입니다. 승리의 힘. 그렇죠. 예. 우리가 어둠을 물리칠 때 이 빛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둠을 물리쳐 이긴 거예요. 평화는 그냥 에이 그러지 말고 우리 잘 지내. 그게 평화가 아닙니다. 예. 평화는 승리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서 죄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자들은 이 광경을,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웠고 또 그들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모든 것은 없었던 것처럼, 마치 자연적인 것만 남은 것처럼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 안에는 비밀이 생겼습니다. 그들 안에는 비밀이 생겼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비밀이 생겼습니다. 예, 우리 남자 성도들이 아직도 가슴에 와닿지 않아 투덜거리고 돌아갈지라도 비밀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자연적인 육신 안에 초자연적인 생명,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믿음의 그 씨앗을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스도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셨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사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세상은 바뀌었고요. 세상은 사이트밴드. 예, 시간은 새로운 물결을 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아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는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합니다. 고개를 들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죠? 사도행전 7장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는 돌을, 망치를 멀리 던지는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기적을 행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자연적인 육신으로 돌에 맞았지만 그러나 그의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과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를 멀리하고 유혹을 피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 대답이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성탄절 메시지의 가장 핵심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말은 자연 속에 초자연이 담기셨습니다. 질그릇 가운데 보배가 담겼습니다. 썩어질 것 가운데 썩지 아니할 것이 담겼습니다. 고통과 슬픔 많은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평화가 담겼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세 가지 의미 정리합니다. 성탄절 대강절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주십니다. 연약함 가운데 있으니까, 한계 가운데 있으니까, 그걸 하나님이 허용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버려두시지 않고 위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위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아요. 그냥 나와 함께 하신다. 제 아내와의 파트너십에서 제가 좋아하는 것은요, 첫 번째 나를 위하는 것도 좋지만 가끔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렇죠? 뭐 이거 도라지를 아침에 먹으세요. 지금은 먹기 싫은데, 그런데 이거 먹어야 돼요. 이거. 예, 그래서 알았어요. 먹는데. 또 이것은 좀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저를 위하는 것인 줄을 알지만 때로는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죠. 예. 근데 제가 좋아하는 임마누엘은 두 번째예요. 그냥 같이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쓰레기 버리는 데도 같이 가고, 또 장을 보는 데도 같이 가고, 여행을 가는 데도 같이 가고, 예배를 보는 데도 같이 가면 그냥 좋죠. 예, 그 지적하지 않고 같이 가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예, 그런데 물론 지적도 받아야 돼요. 예, 지적받기에 합당하신. 그런데 같이 있는 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같이 하신다. 이건 너무나 감격적인 표현입니다. 육체적인 연약함을 갖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약하고 병들고 힘든 일을 하고 외로울 때, 여러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곁에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는 자연적인 몸을 가지시고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늘 너와 함께 있다. 이것처럼 아름다운 표현은 없어요. 늘 내 곁에 있다. 이것처럼 참 인간적이고 참 하나님적인 것은 없어요. 세 번째는, 임마누엘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머물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DNA,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로울 때 찬송할 수 있고, 두려울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고백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확신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제한된 삶을 가졌고 올해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제한된 삶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의 생명을 주셨을 리가 없고, 그렇지 않았다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르게 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껏해야 망치 멀리 던지는 힘을 얻자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나요? 우리가 시험 한번 합격하고 우리 자녀들 병원에서 빨리 퇴원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나요?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우물에 비치운 달처럼, 바람에 스며오는 향기처럼 우리들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저를, 여러분을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임마누엘 주님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즐거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한사코 말씀 안에 살려고 하는 것을 쯧쯧하지 않으십니다. 이를 너무나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살고 때로는 모순이죠. 세상에서 아득바득 살려고 하면서 그러나 그 앞에다가 예수님을 두고 사는 세상 사람들은 볼 때 왜 그러고 사니?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이중성을 그 듀얼 멤버십을 옹호합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편으로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살려는 그 모습을 사랑하고요.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때로는 피곤하고 지친 모습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힘주십니다.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못 믿을 존재라고 하지 않고 자녀라 부르십니다.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부르셨고 그리고 그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불완전하고 자연 속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가지고 내년에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전능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보니 이 말을 알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겠습니다. 임마누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참 사람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물으면서 우리도 삶의 길을 걷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고 하나님 사랑의 섬김을 감당하는 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의 평안을 누리고 또 이를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고 해산의 수고도 받아낸 마리아처럼 우리 안에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맞바람들을 받아내고 주님께 구하겠습니다. 주의 영감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딥혀 주옵소서. 같이 입술을 열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